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학압의 유성근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이 개최의 주체는 저희 이성근과 그리고 또 민주당의 신정훈, 나주 국회의원이신 신정훈 국회의원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방금 소개를 하신 지방분권전국회의 이렇게 3자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로 지목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생 그리고 또 고령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과제로 삼고 있고 또한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쟁점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드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가지고 과제를 새롭게 도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출생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지방 소멸이 위기에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화되고 지방으로부터 기업과 인재, 돈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나가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모든 정권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가속화되고 있는 파고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분권 전국회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미봉책보다는 차라리 근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틀을 좀 국가 운영에 관련된 틀을 바꾸자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는 서울 중심 성장 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까지 달성을 했습니다만 근데 대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논의를 촉발해보자는 게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회의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저희 국회가 또 저 이성근 국회의원과 또 신정은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2% 밑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최근에 언론을 다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거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급격한 인구 감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 문제로 인해서 성장 자체가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유명한 인구학자는 이미 2006년,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입니다. 유엔 인구 포럼에서 이 상태로 가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인구 소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경고를 이미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출생 고령화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만들어서 그동안 수십조 원의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인구 감소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동시에 수도권의 초집중은 더 강화되고 있고 지역 소멸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동안 수십 년간의 인구 정책의 실패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 헌법 체계 자체가 87년 그러니까 중앙 집권,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국가 운영의 틀인 헌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절박한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두 차례나
헌법 개정해야 된다.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계속 반복해서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주창해 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건 문제, 결국은 교육 문제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입학 정원을 각 지역에 학령 인구 비례로 하자라는 말까지 내세울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은 심각하고 그로 인한 인구 소멸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균형발전형으로 우리 헌법체계를 손질해야만이 이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제기해 왔습니다. 22대 국회가 막 출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긴급한 지역구에서 참석은 못하셨지만 우리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도 민주당 안에 지방자치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성근 의원께서도 국민의힘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오늘 저희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구 위기의 문제를 국회가, 정당이,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정치권이 해결하고 있다고 지금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것도 지난번 우리 지난 총선 때도 유효 투표의 거의 50% 정도가 사표였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이유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 현재의 선거 구조, 그리고 제1당과 2당이 끊임없이 정쟁과 갈등을 통해서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정말 인구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정치 시스템도 헌법에 반영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수평적 분권, 그리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수직적 분권, 이 내용이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제 민주화 산업화 이후에 이미 87년 헌법이 50년이 거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헌법 체계를 좀 바꾸어서 국가 운영의 틀을 좀 바꾸자, 성장 동력도 다시 끌어올리고 지역 소멸도 막고 대한민국 새롭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대로 나아가고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22대 국회 이승근 의원님과 신정훈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분권 자치 운동을 하고 있는 이창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37년 동안 자구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아주 비정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헌법에 개정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의 갈등과 위기를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서 또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축적을 해나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권도 시도, 시군구, 우리가 풀뿌리 영역인 동읍면까지 분권을 해야 되지만 또 그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시민, 주민에게로의 분권을 본격화해야 우리 정치 갈등, 위기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 그리고 풀뿌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재의 헌법체제 하에서는 어떤 일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결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또 지역의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개헌 논의를 이제라도 늦었습니다마는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 등 조속한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2%, 올해는 0.68%에서 2035년에는 0.61%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군구의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47년에 전체의 68.686%, 2117년에는 96.5%로 사실상 나라 자체가 소멸 상황에 다다른다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은 지속되고 수도권 초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말들은 정치적 수사의 반복에 머물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위기는 주거, 교육, 일자리, 보건의료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전반적인 분야들이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면서 또 그것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있다. 특단의 대책,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골간체계, 급배된 헌법을 바뀌어야 한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중앙집권, 수도권 초집중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정체계로의 전환이다. 한 나라의 국가운영 기초인 헌법이 정치행정체계를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행정혁신의 핵심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동의식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 실질적인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헌법에 담는 것이다. 국민생활과 국가존립의 근거인 헌법체계를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답보하는 방향으로 쇄신하지 않고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 현재의 헌법, 국가 운영의 정치 행정 기반은 허약하고 불안정하다. 승자 독식, 불비례성에 의한 과잉 대표성, 소수 배제, 다원적 국민의사 미반영 등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 체계를 혁신하는 헌법적 규정을 수직적, 하향적, 직권적 행정체제를 수평적, 상향적, 분권적 행정체계로 바꾸는 헌법적 정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 대표성 확립을 위해 사표를 방지하는 정확한 비례성 규정과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 발언권 등 국민 참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 결선투표제,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 설립 자유화 등의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통한 입법과 행정의 연계성, 책임성 강화 및 대통령과 국회 내각의 권력균형 및 타협과 연합의 정치 체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 경보에도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한 국회 22대 국회보다 더 최악인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국회 자체의 무용론에까지 국민 분노가 폭발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헌법 개정을 착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 극복, 헌법 개정, 이것이 바로 절박하고 시급한 우리의 과제,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분권 균형 발전 시민단체를 비롯한 학계, 언론,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조속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국민투표 실시로 지방분권균형발전개헌 등 헌법개정 완료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뜻있는 여야 정치인 및 전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지방사단체 등
각계와 연대하여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국민운동을 본격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10월 28일 지방분권 전국회의.